하늘이 푸르고 높아지는 가을, 바닥에서는 호박이 익어가고, 감나무 가지에서는 올여름 오랫동안 내렸던 비와 구름을 걷어내고, 살을 찌우며 자란 감이 노랗게 익어가는데요. 감나무를 키워낸 강물이 힘차게 흐르는 장성 황룡강가에도 어김없이 가을이 깊어갑니다. 소탁, 벼슬과 같다고 하여 개관화라고도 하는 맨드라미 꽃이 피었는데요. 꽃말이 열정, 시들지 않는 사랑인 맨드라미 꽃을 방 안에 두기만 해도 심장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강가에는 매떡잎 식물로 벼목, 벽과에 속하며 적용용으로 심게 되는 여러 해 살이 풀인 핑크뮬리가 피었는데요. 최근 뉴스에서 핑크뮬리가 생태계 위해성 2급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주말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강가에 나와 핑크뮬리 밭에서 핑크빛 가을을 즐기는데요. 바람에 하늘거리는 핑크뮬리가 파란 가을 하늘을 핑크색으로 물들입니다. 황룡강을 건너는 징검다리인 용병뿅 다리는 황룡강 용전설과 용자리에서 유래했는데요. 여의주를 포함한 12개의 돌로 이루어진 뿅뿅 다리를 건너며 소원을 빌면 황룡의 기운을 받아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용의 기운이 서려서 더 힘찬 황룡강물이 사각형 돌을 어루만지며 지나가는데요. 저도 소원을 빌며 뿅뿅 다리를 건너 봅니다. 강을 배경으로 하늘거리는 코스모스가 파란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따라 춤추는데요. 신이 처음 만든 꽃이라 여러 종류라는 코스모스답게 여러 색깔의 코스모스가 가을을 반기고 있습니다. 황룡강이란 이름과 엘로우시티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강가에는 노란 꽃이 만발했는데요. 노란 꽃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는 시민들이 가을과 함께 노랗게 물들어 갑니다. 노란 꽃이 넘실거리는 모습을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노란 꽃 사이로 주황색 백일홍이 피었는데요. 한번 피면 100일 동안 피어 있다는 백일홍도 코스모스 못지않게 여러 색상으로 피어 있어서 꽃밭에 핀 백일홍 꽃이 크레파스 통해서 쏟아진 여러색 크레파스 같습니다. 황룡강 다리 교각에 셀 위 댄스라는 영화를 패러디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한 시민이 그림과 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사진을 촬영해 추억으로 간직합니다. 어른들이 꽃에 들뜨고 아름다움에 취해 있는 동안 아이들의 관심은 역시 먹을 것에 있는데요. 아름다운 꽃과 함께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아이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시민들이 마음껏 꽃과 가을을 즐길 수 있는 장성 황룡꽃강에서 모등일보 시민기자 정기석입니다.